11라운드입니다. 인천 현대제철과 세종 스포츠토토의 경기를 인천 남동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보내드립니다. 홈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김은숙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골키퍼 김정미, 풋백에는 김혜리, 신다명, 홍예지, 신보민 세 명의 미드필더입니다. 이민아, 장슬기, 김나래, 최전방 3톱에는 손화영, 네넴, 박희영 선수가 나섭니다. 세종 스포츠토토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 장민영, 3백에는 이하인, 선수연, 노진영 네 명의 미드필더입니다. 조민아, 김아름, 오연희, 안세희 세 명의 공격수 김성미, 강태경, 광민정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귀까지 걸리는 시간은 꽤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수술을 안정적으로 잘 마쳤기 때문에 팬들에게 날아든 희소식이 아닐까. 1무 1패. 자, 올 시즌에 8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1무 1패를 모두 홈 경기에서 거두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세종 스포츠 토토를 맞아서 인천 현대제철이 홈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주심의 희승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 붉은색 유니폼이 인천 현대제철,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이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다시 한번 신다명이 공을 받았습니다. 앞쪽으로 아웃프런트로 재치있게 연결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고요. 박스 안쪽 손나연 뒤쪽 내줬습니다. 이민아 치고 들어갑니다. 왼발 이민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김나래가 왼쪽을 겨냥했습니다. 이민아 치고 들어갑니다. 이민아 크로스 올려줬고요. 터치 좋았습니다만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뒤쪽 네넴 손아연 슈팅 들어갑니다. 손아연의 득점. 인천 현대제철이 서치골을 뽑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자, 손아연 선수가 앙증맞은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습니다.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패스 다시 한번 따냈고요. 안세희 빠르게 갑니다. 안세희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후에 포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넴 패스 연결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장슬기 땅볼 크로스 슈팅 오 골대에 맞았어요. 이민아. 자, 이민아의 슈팅은 골대에 맞았습니다. 네넴 이민아에게 주고 다시 돌아 들어갑니다. 얼리 크로스 올려줍니다. 김나래 오른발 슈팅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재차 슈팅 골! 박희영이 두 번째 골을 해결합니다. 스코어는 2대0. 자, 오늘 선수들이 셀레브레이션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된 박희영 선수가 두 번째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신다명 김혜리 쪽으로 김혜리 이달 패스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 완벽하게 비었는데요. 크로스 뒤쪽에서 오우 슈팅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김혜리 자, 오늘 이민아 선수의 태경 선수가 본인이 옵사이드 위치라는 넘어졌어요. 하지만 김정미 선수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킥미스 강태경 반대편 안세희 자 안세희 선수의 헛발질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수비가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을 멈춰놓고 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 거리에서 슈팅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자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인데요. 자, 다시 한번 조민아가 차단합니다. 안세희. 자, 뒤쪽에서 네넴이 공을 가로챘습니다. 빠르게 질주합니다. 네넴. 오른쪽을 열었고요. 네넴. 빨라요. 슈팅! 골! 네넴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이제 스코어는 3대0. 자, 전반전에만 폭발적인 조민아 쪽으로. 조민아. 노진영 쪽으로 열어줍니다. 가운데 쪽 강태경 잘 돌아섰어요.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강태경 빠르게 만회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멋진 골이 터졌어요. 전진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 막아냈어요. 슈퍼 세이브. 강슬기 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정확하게 연결. 김혜리 손아연 더블 크로스. 오호. 자, 다시 한번 이민아의 슈팅은 빗나가고 맙니다. 자, 이민아 전반에만 한 서너 차례 골찬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에이스와 함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3-1 인천현대제철이 앞선 상태에서 경기가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윌슨과 함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홈팀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이 노란색 유니폼이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날카롭게 올려줬어요. 뒤쪽에서 슈팅. 자, 노진영의 슈팅은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고 말았습니다. 찍어 올렸습니다만 세종이 공을 가져왔습니다. 볼 빼앗겼습니다. 장슬기 빠르게 갑니다. 장슬기 반대편에 이민아가 있고요. 장슬기 오른발 슈팅. 골키퍼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주춤주춤 장슬기 선수가, 자, 조금 다소 먼 거리지만 빠르게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왼발 올려줍니다. 헤더 거꾸로 했는데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것이 윤다경 선수를 투입한 윤다경 감독의 어떤 그림입니다. 오, 장세기 공을 가로챘습니다. 장세기 박스 안쪽 반대편. 하지만 동료가 보이지 않았고요. 이민아 왼발 슈팅. 이민아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뚫렸을 때 굉장한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경기 전반을 시청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엄청난 골을 보여줬습니다. 최유정 땅볼 크로스. 이세현이 오른발 다시 한번 슈퍼세이브. 자, 장민영의 슈퍼세이브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등번호로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패스 연결됐습니다. 왼발 슈팅 수비에 걸렸고요. 왼쪽 측면 이세현의 크로스 헤더. 오! 자, 지금은 크로스바에 맞았습니다. 최유정 선수의 헤더가 있었고요. 있습니다. 김단비 전진 패스 이민아 통대줬고 이민아 박스 안쪽인데요. 이민아 오른발 슈팅. 이민아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골키퍼 장민영까지 완벽하게 속여냈는데요. 전방으로 딱골 패스 최유정 내줬고요.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이민아 다시 한번 골키퍼 장민영이 막아섰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인천현대제철과 세종스포츠토토와의 경기 3-1로 인천현대제철이 가볍게 제압을 했습니다. 3-1로 승리를 거둔 인천현대제철.